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말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.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북 지역 아파트 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. 특히 군산에서 상승폭이 컸습니다.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달 말 기준 전북의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.23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6월 이후 60주 넘게 계속 올랐는데 최근 두 달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. 전세 가격 또한 올해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군산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는데 최근 두 달 사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매주 평균 0.4%씩 올라 전주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.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외지인 거래가 늘었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. 이제 군산 지역으로다가 수요층이 좀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신축 위주로다가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. 그 효과가 지금은 이제 구축까지. 인접한 익산시의 경우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였는데 도시공원 일몰제로 마동공원 등 공원지구 다섯 곳에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신규 아파트가 변수입니다.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청약 조건을 강화할 예정인데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실제 익산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늘려가지고 뭐 외부에서 투기 세력이나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치를 했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아파트 값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.